그 열정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만수르보다 부자인 이분들과 좀 함께하고 있는데 배종욱 씨는 연기 열정이 그 누구보다 좀 뜨거우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 그 김규리 씨를 연극으로 인도를 네, 맞아요. 하셨죠. 저 사실 연극을 계속 해보고 싶은데 좀 두려워서 연극을 하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항상 여쭤보거든요. 근데 나 내년 초에 작품 하는데 연극하는데 또 나랑 같이 하자 언니가 대뜸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가 하나가 있어. 너 하자 이러길래 이렇게 얘기해 주실 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딱 이끌어 주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했죠.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공연 소유진 씨가 같이 하시고 네, 같은 네, 이번 공연. 이거 저한테는 왜 이번에 같이 하자고 왜 전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프로듀서가 아니니까. 어때요? 근데... 정색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거 또 하는지. 아니야. 너도 안 하고 저기 첫 안 한. 왜요? 몰라. 그래서 내가 시켜주면 하지.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아니 예매하네요. 예, 잠깐 빠져있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제 자기 관리야 현 씨가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배종욱 씨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거든요. 저도 관리가 자기 관리 되게 철저한 사람 그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서 배울 점 있는 사람 처음 찾았어요. 제가 꿀팁을 막 배우고 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언니 좀 알려드려도 돼요? 피부? 피부! 피부 어떻게? 오, 진짜 꿀이에요. 근데 레몬 꿀팩인데 레몬을 하나를 짜요.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큰 스푼에다가 꿀을 세 스푼을 넣어서 섞은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밀가루를 이제 거기다 섞어가지고 얼굴에다 도포를 하는 거예요. 한 15분?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맛은 있겠다. 아니 얼굴에다 도포를 하고 있으면 속눈썹 치고서 한번 해본 거예요. 피부가 광나지. 물광? 아 그래요? 백옥이 돼요. 제가 항상 그 피부 건조함 때문에 막 근데 그걸 하면서부터 피부가 확 개선이 됐어요.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것도 진짜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게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저녁에는 하루 종일 고생한 내 얼굴을 위해서 그다음에 아침에는 하루 종일 고생할 내 얼굴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레몬은 배종옥 팩 나오겠는데요. 진짜 멘트가 딱 좋네요. 멘트가. 아 근데 조은 씨도 관리를 엄청 한대요. 네 나이도 어린 친구가 건강식품 많이 하라고 합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그 제가 이제 뷰티랑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아무리 이제 뷰티나 패션에 신경을 써도 이제 건강이 안 좋거나 기본적인 저를 가꾸지 않으면 너무 별로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그 아우라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저 최근에 플라잉 요가도 시작해서 아 플라잉 요가 좋지. 네, 막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뿌리 채소를 발효한 그 주스를 먹고 있어요. 원래 네. 암 환자분들을 위해 개발한 건데 확실히 그런 좋은 거를 먹으면은 몸에 염증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니 어린 친구가 뭐. 참 그런 거 알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거요? 아 그게 우리 정보의 자리 우리 정보의 자리예요. 일단 그걸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생생정 못하네 생생정. 네 그리고 이제 논이 주스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먹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논이 주스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안색이 달라져요. 저도 먹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원액으로? 어, 원액으로. 언니 그거 다 있잖아. 갖고 계시네. 언니 그거 다 있잖아. 웬만한 건 다 있으시네요. 염증에 좋은 거. 아, 울금. 울금. 아, 울금 또 뭐예요? 울금이라고. 목에 좋아요. 난 달맞이 꽃총자유. 달맞이 꽃총자유. 좋다 같은데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염증, 그리고 좋아요. 간, 그리고 남자들 갱년기 증상. 아이고, 남자들 갱년기 증상. 아, 이거 참기름, 참기름씨 종자유인가요? 그거 뭐. 참기름씨 종자유 형이나 먹어. 아우, 아, 오늘 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논의를 전현무 씨한테 특히 네. 추천하신다고요. 아니, 요새 약간 일이 너무 많으셔서. 네. 맞아, 얼굴 지금 피부색이 굉장히 탁하세요. 아, 정말요? 네. 만져보면 아는데 너무 막혔어요, 몸이. 근데 오빠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빠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이가 더 심각하게 나아가요. 미안해요. 아니, 근데 조이 씨가 네. 화병 진단을
받았어? 네, 아 이게 제가 이 건강식품에 계속 네. 이렇게 막 관심이 가는 이유도 너무 예민하니까 몸이.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모든 그 아픔의 원인이 이 화병이었던 거예요. 화병이었나? 아. 네. 화가 좀 몸에 좀 많았었던 걸 본인 스스로 느꼈어요. 욱할 때가 있었어요? 많죠. 어. 네. 진짜? 아무래도 다 많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다 표출하지 못하고 사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안고 사니까. 지금 시계 봤는데 아직도 9시 반이에요. 이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민호님도 그렇죠. 지금 배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코디가. 다들 화가 많이 났어요. 아, 재밌네요. 조이 씨는 화가 날 때. 어떤 본인만의 화를 참는 방법이나 아니면 혹시 뭐 푸는 방법?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강아지 사진을 봐요. 강아지 님이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한의원에서 숨을 좀 깊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계속 얕은 호흡만 하다 보면은 더 이제 이 화병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원활하게 이거를 계속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 생각만큼,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만큼 실제로는 엄마 옆에서 막 응석도 부리고 엄마한테 화도 내면서 그런 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격리 맞아요.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지금 격리 맞아요.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풀려요. 격리 상태. 엄마는 격리 상태. 따로. 따로 살다 보니까 그런 맞아. 것들이 스트레스로 쌓일 것 같아요. 저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네. 저건데 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다섯 가지씩. 스트레스야, 나 지금. 아야, 한숨이 빨리 자릉이라. 나 지금 잠깐. 나 지금 감사 노트 얘기 들으니까. 15분? 그게? 감사 노트. 오늘 하루 감사한 사람들? 아니, 뭐든지 뭐. 저도 써요. 오늘 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그냥 다섯 개씩. 아이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화난 거 푸는 데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거에 그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맞아요. 이 화를 오히려 안 올라와. 저는 우리 아빠가 저랬으면 일주일씩 몰았었어요. 35개. 쉬어서. 현 씨는 건강식품 안 먹어요? 네, 거의 없어요. 운동으로만 그냥. 네, 운동하고. 네. 그냥 와이프가 해주시는 식단. 네. 근데 이번에 정혜영 씨 또 음식으로 책도 내셨잖아요. 아, 네네. 워낙 잘하시잖아요. 음식을 또 잘하세요? 네, 워낙. 그러시구나. 네,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닌데 남편과 아이들한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음식을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게 됐고 말 예 진짜 대단하죠. 너무 다행히 우리 남편은 청첩장에 그렇게 썼거든요. 평생 혼자 밥을 먹던 남자한테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서 너무 고맙다고 평생 밥을 해주겠다고. 너무 잘 된 거야. 계속 차려주는 거야. 됐네. 아, 너무 부러운 게 그때마다 심진아 씨 SNS 친구라서 막 얼마 초대 받으셨나 봐요. 네. 그 집에 백종원 씨가 막 수육 삶아서 주고 양도 해주고 막 최고겠다. 얼마나 좋겠어. 예술이에요, 예술. 그날 메뉴가 한 여섯 일곱 가지였는데 한 세 가지를 못 먹고 갔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아, 진짜 좋겠다. 한성 오세요, 오세요, 놀러. 아, 너무 좋겠어. 막 가도 돼요, 그냥? 어, 오세요.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갔는데 이렇게 약속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 소유진 씨도 아버지와 네? 좀 각별하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좀 넘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56세에 낳으셨으니까 저 진짜 막둥이로 너무 귀엽게 자랐거든요. 사랑을 너무 듬뿍 받으면서.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때도 소유진 씨. 그렇죠, 그렇죠. 그 너무 곱게 키우셔가지고 침대에 두 개의 전용 보조가 있었다고. 아, 저요? 네. 저 벨이 있어서 네. 이렇게 벨을 누르면 안방에 이렇게 벨이 울렸었어요. 뭐예요? 그럼 아빠가 와요. 왜? 이러면은 모기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모기 잡아달라고? 네. 근데 이제 불을 키기 싫은 거예요. 그치, 싫지. 윙 소리가 났는데 지금 불을 켜면 잠이 깰 것 같고. 짜증나지. 아빠가 나 이불을 휙 뒤집어 씌워놔요. 잠이 이제 다 안 깨게. 그럼 나는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아빠 불을 켜고 잡아요. 잡았다고. 그러면은 다시 불을 끄고 내 이불을 이렇게 내려주죠. 나는 그대로 깜깜한 상태였던 거죠. 아빠 고마워. 이러면 아빠가 이제 계속 자. 이제 이러고. 그런 식으로. 아, 진짜.
진짜 공주였네 공주.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기억하겠네요. 뭐요? 모기 있으면은 저는 잡을 때까지 새벽 4시건 5시까지는 네, 옆에 버티고 있어요. 잡고 자요. 모기도 질려서 잡혀주겠네. 아니 그러면 4시간밖에 안 자는데 또 기다렸다 모기까지 잡는다는 그런 날은 못 자고 그냥 바로 네. 아,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잠이 원래 없어요. 야, 근데 우리 유재석 씨도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아니, 저는 그 모기 소리가 딱 나서 아빠 모기 있는 것 같아서 없어. 없어. 차고 일어나서 잠이 들었어. 다 이거 기분 탓이야. 네, 기분 탓이야. 없어. 없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없어. 아니야, 아니야. 없어. 빨리 잠들어. 없어. 아, 차라리 예, 목에 물리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예, 잠을 청해서 좋은 아빠다. 무지하게 다리를 그냥 맞춰 에피소드입니다. 예. 바른 생활의 표본. 현 씨에게도 관절에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16살 때 가출을 하신 적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가출을 해갖고 집에를 다시 안 들어갔어요. 어? 실제로. 얼마나 안 들어갔어요? 그냥 평생. 지금까지요? 저 가출한 상황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나 깜짝 놀랐네, 지금. 약간, 상황은 달라졌죠. 근데 그때 집 나와갖고는 다시는 안 들어가고. 아, 그 이후로 들어간 적은 없다니? 네, 그래서 뭐 부모님하고는 지금 너무 좋은. 그러니까. 어? 그러면 독립이지, 독립이지. 그렇죠. 16세요? 만 16살 때. 와. 그러니까 작은 말다툼이에요, 그때. 예.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그럼 저 나갈게요. 그럼 집 나간 거예요. 오, 성격 네. 있으시다. 네. 첫째 딸이 네. 15살. 맞아요. 이제 만약에 16살이 뭐 됐는데. 네. 나 뭐 이렇게 아빠 닮아서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만약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 나가버리면. 나가버리면. 이거 잘 편집해주세요. 제가 편집하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조혜 씨도 그렇고 로운 씨도 두 분 다 대사만 찍는 데는 맥주 광고를. 야, 이거 맥주 광고도 또 이게 굉장히. 이거 진짜. 네. 그 너구나. 네. 코끼리. 오. 네, 맞아. 코끼리. 아니 근데 사실 그 맥주 광고 보면은 한 잔 마시고 이제 막 이런 거라는데 맥주 회사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캬 했거든요. 근데 캬는 뭐 카땡. 아. 캬는 하이 쪽이니까. 뭐 어떤 맥주는 뭐. 뭐 이게 뭐 히아가 뭐 거기 다 독점을 했구나. 네, 네. 이것도 브랜드별로. 와, 이것도 브랜드별로.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를 물도 마셔보고 탄산수도 마셔보고 진짜 맥주도 마셔보고 하면서 찍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약간 시원하고 상쾌함을 표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제일 어려워. 했는데 그 제일 어려워. 했는데 이게 오케이 컷이 된 거예요. 진짜 맥주가. 올해부터 맥주 광고에 캬를 못 해요. 왜요? 네, 법적으로 안 돼요. 언제 안 돼요? 캬는 거는 조장한다고. 아, 오히려 이 하면 안 돼. 음주를 조장한다고. 조장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거야 뭐야? 그만 하면 뭐야? 그래. 처음부터 싫었죠 제가. 네, 아니 조희 씨도 이거 알았어요 이런 거? 저도 그때 찍었을 때 당연히 이제 맥주를 마시면 캬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캬 그게 생각이 난다고. 특정 브랜드가 또.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멘트를 붙이고 마시고 그냥 표정만. 이렇게 됐고 맥주나 마시자 이거 멘트를 넣어서 그 좋았어. 네, 그 브랜드를 좀 이제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KBS KBS KBS